정남향에 뻥 뚫린 뷰를 누릴 수 있는 엄청나게 넓고 큰 테라스입니다. 네, 무려 가격은 3억대로 나와 있으니까 네, 지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네, 지금 보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내집장만 TV입니다. 네, 오늘은 부천 고강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나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고강역 예정지기 때문에 교통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서울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지역이고요. 시장도 굉장히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도 근처에 굉장히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지금 해약세대가 하나 발생을 해갖고 무려 3억대로 테라스가 엄청 큽니다. 네, 엄청 큰 테라스를 지금 3억대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바로 이렇게 나왔고요. 주차 공간 보시면은 이렇게 넓게 겹주차 없이 세대당 한 대씩 100% 주차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바로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고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측 보시면은 지금 대형 신발장이 총 8칸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는 신발 놓으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는 일괄타등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블랙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구조가 지금 복도식 구조 느낌이 납니다. 약간 고급 아파트가 이렇게 복도식 구조가 되어 있는데 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주방 겸 거실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네,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은 이제 남향 쪽에 가까운 동남향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 11시인데요. 오전 굉장히 채광이 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햇빛 굉장히 잘 들어오죠. 네, 이렇게 반대쪽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이고 지금 이쪽을 이제 TV 아트월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위에는 LED 매립 조명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 딱 대형 TV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천장 보시면은 이렇게 간접 조명도 다 들어가 있고 중앙등 없이 LED 매립 조명으로 전부 다 환하게 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공기 순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파 아트월 부분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LED 매립 조명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바보드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는 4에서 6인용 소파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밖에를 보시면은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햇빛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지금 3억대 이제 신축 아파트인데 테라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지금 좌측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서 우측 보시면은 이렇게 네, 엄청 길죠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끝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동남향이기 때문에 햇빛도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이렇게 그리고 앞에가 뻥 뚫려 있죠. 네, 앞에가 다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카페 테라스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바베큐 파티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긴 테라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까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테라스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가격대에 이런 테라스 정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하고 연결형으로 이렇게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인하시면은 일자형 주방이 되어 있으면서 네, 냉장고 자리가 두 칸이 들어와 있어서 냉장고 많으신 분들도 네, 충분히 걱정 없이 입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가운데는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주방 이제 조금씩 더 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 대형 싱크볼 굉장히 깊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인덕션도 하실 수 있고 하이라이트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파세코 대형 후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 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 뭐 11자 이상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욕실까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 욕실 보도록 할게요. 네,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욕실 환기창 일단 들어가 있고요. 네,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물튀김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블랙 앤 골드 프레임으로 된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수납장 그다음에 거울 전부 다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젠스타일 선반이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는 세면도구 놓으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망치 타일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붙박이 설치하시고도 공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침실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테라스랑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양하게 뭐 팬트리처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수전은 별도로 없습니다. 네, 다른 베란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세탁실로 이용하시고 여기는 작은 창고처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야외 테라스에 필요한 이제 짐들 비 오면 또 안에 들여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여기에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방을 보도록 할게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실을 두고 안방이랑 나머지 방들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생활 보호에도 충분히 좀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파티션이 또 여기는 이제 아예 이 벽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 갖고 네,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안쪽 보시면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으로 샤워하는 공간 네,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렇게 거울 수납장이랑 젠사이 선반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창이 이제 동남향으로 크게 나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침대 놓고 책상 놓기에 좋은 사이즈입니다. 세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방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4베이 구조네요. 그래서 동남향 창이 크게 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안쪽에는 지금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고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보일러랑 밑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형 세탁기 건조기 세트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뭐 자녀분이 더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드레스룸처럼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보신 우리 집 어떠신가요? 지금 테라스가 너무 크고 집도 예뻐갖고 게다가 채광까지 되게 우수한 집이어서 요런 집들 저렴하게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딱인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른쪽 상단에 내 집 장만 TV 연락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